경쟁력 있는 이자율로 쑥쑥 자라는 수익의 기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과 함께합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길준영 대표가 이끄는 리버티 그룹 회장배 골프대회가 10일 롱아일랜드 윌리버 클럽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금산 인삼 직판점에 입점해 있는 12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더욱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동진제약, 아침마당, 천년홍삼, 홍삼천화, 삼화산업, 양지홍삼, 주한푸드 등의 기업들을 대표하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산 인삼 직판점을 오픈하고 운영 중인 길 대표는 이들 기업에서 장인 정신으로 생산되는 최우수 금산 인삼 제품 약 20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며 우수한 금산 인삼 제품들을 세계화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는데 앞으로 이제 더욱더 세계화가 돼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금산 인삼 홍보관을 만들 거고, 그리고 이번에 오신 대표분들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멋진 그런 그 금산 인삼 홍보관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예. 길 대표는 금산 인삼뿐만 아니라 최근에 K 글로벌 푸드를 설립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식품들을 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데 힘쓸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날 골프대회에서 홀인원을 한 강석득 씨는 상금의 절반인 5천 달러를 길 대표가 설립한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한편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93가에 위치한 금산 인삼 직판점은 2,500 스퀘어피트 규모로 20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주택 임대료와 운송비 상승으로 3개월 연속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금리 인하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1,36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6월에도 기준금리를 현재처럼 동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무려 83%에 달했으며 이는 하루 전 43%보다 2배 이상 급상승한 것입니다. 또 6월을 시작으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골드만삭스와 USB는 어제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며 전망을 수정하는 등 이제 3월보다 3개월 늦춰진 6월 금리 인하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에 따라 어제 미국 달러화 가치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는 105.3을 기록했고 엔달러 환율은 장중 153.24엔으로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하루 새 10.1원 상승 1,36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차 회사인 크루즈가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로보택시 사업 재개에 나섭니다. 크루즈는 보도 자료를 통해 애리조나주 피닉스를 시작으로 일부 도시에서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수동으로 차량을 운전한다고 크루즈 측은 설명했습니다. 크루즈는 우리의 목표는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번 작업은 자율주행 시스템 검증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는 피닉스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3개 도시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행 중입니다. 메스터스를 개최하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 최고급 시설을 갖춘 VIP 접대 시설이 생겼습니다.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 바로 앞에 자리 잡은 매벤 플래그입니다. 매벤 플래그 클럽은 메스터스를 일주일 내내 즐길 수 있는 입장권은 물론 음식과 주류도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매벤 플래그 클럽은 골프장 북문 밖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1층만 열고 내년부터는 2층도 개방합니다. 이 클럽은 골프장 외부에 있는데 골프장과 연결되는 지하 터널까지 뚫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일주일 이용 가격이 17,000달러입니다. 클럽 내 3개 레스토랑과 80개가 넘는 TV를 통해 메스터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뉴진스가 속한 하이브가 한국 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하이브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산은 지난해 연말 기준 5조 3,4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일반 계열사의 자산 총액과 금융계열사의 자본 총액을 더한 공정자산이 5조 원을 넘긴 곳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해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